자, 시작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황하고 이의하다 말았어요. 성리학의 연구와 연구의 발달 볼게요. 왕도 정치를 추구한 개인이, 아니, 사림이 개인의 인격 수양을 강조하면서 인간 심성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어요. 사림이라고 그랬어요. 이황과 이의가 있어요. 이황, 이의. 성리학을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정리했어요. 이황은 개인의 도덕적 능력과 성품 향상을 강조했어요. 일본의 성리학 발달에 영향을 미쳤어요. 누가? 이황이. 성악 10도를 조설했어요. 성악 10도. 그 다음에 성학 집요. 원장님이 저번에 얘기했지. 이 이응하고 여기에 이응이 있어요. 그죠? 여기는 히읗이에요. 히읗. 그리고 요거는 이게 이응이 아니야. 그지? 이응이 없어. 그지? 맞아요? 기억나죠? 성학 집요가 이가 한 거예요. 그죠? 맞죠? 암기하세요. 이황에 비해서 뭐예요? 현실적이에요. 이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고 개혁적 성격이 강하대요. 국방 강화 이런 거. 이황은 주자의 학설을 연구해서 체계화했어요. 성리학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성악십도. 그죠? 도. 그림도 있으니까 동가? 이게? 그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외우자? 알았죠? 그 다음에 성리학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그죠? 신화의 역할을 담은 게 뭐예요? 성악 집요예요. 자, 성리학 질서의 확산, 유교적 예절과 의례를 강조했어요. 명분 등, 명분론을 중시했어요. 신분 질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사람마다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야. 그럼 씨, 노비로 태어난 애들은 얼마나 슬퍼. 그래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맞아요? 국가. 국가는 국조오래의 삼강행실도가 간행이 됐어요. 충신이나 효자나 연려에게 상을 내렸어요. 그죠? 성리학 질서의 국조오래의 삼강행실도. 사림은 소학과 주자갈의 보급, 소학하고 주자갈의 보급을 노력했어요. 이륜행실도랑 동몽수지를 간행했어요. 어디에서? 사림에서. 성리학 질서를 확산하기 위해서. 수학보자. 아동들에게 유교윤리를 가리키기 위해 만든 유학교육의 입문서가 뭐다? 수학. 알았죠? 주자갈의. 주희가 저술한 책이에요. 가정에서 지켜야 할 관혼상제에 관한 예법을 정리한 거야. 뭐라고? 관혼상제에 관한 예법이 정리되어 있는 게 뭐라고? 주자갈에. 이거를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륜행실도랑 동몽수지가 간행되었어요. 국조래. 자, 양반, 가묘, 집에 있는 사당이에요. 족보를 편찬했어요. 가묘도 만들고 족보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반 내부의 결속을 강화했어요. 성리학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된 거다라는 거네요. 우리 방학이니까 한번 요거를 찾아볼까요? 요거랑 요건 있었고요. 한강의 성실도는 저번에 있지 않나요? 삼강의 성실도는 앞에 있었죠? 그죠? 뭐라고? 하문으로 써있고 그림도 있고 뭐예요? 훈민정음으로 설명도 되어 있는 거야? 삼강오리온에 대한 거야? 알았죠?
이륜행실도랑 동몽소지 사림에서 만든 거야. 국조래의는 한번 있지 않았나? 여기 있었죠. 국조래. 국가행세에 필요한 의례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국가 행사 절차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못 봤죠, 그죠? 찾아보도록 하죠. 교육서에 여깄네. 뭐라고? 장유유서 붕우유신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치? 삼강오륜 중에. 맞아요? 맞아? 거기에서 이륜만을 갖다가 민간에 널리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동몽수지 볼게요. 동몽수지. 여기다 써. 장유. 붕우. 장유유서, 붕우유신, 그거 할 때, 그거예요. 붕우랑 장유. 동몽수지 한번 보자. 동몽수지. 누가 발행한 거야? 일단? 사림이야, 사림. 아동교육교재 동수지 주자가 청나라 주자가 지은 아동 주자가 지은 거 아동교육교재 뭐겠어? 소학 비슷한 거겠죠? 유학이겠지? 물론 그죠? 도리어 예절이 들어간 거예요. 예절이에요, 예절. 뭐요? 의복을 갖추는 일, 올바른 어른, 걸음걸이,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런 게 들어간 거예요. 예절 교육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봤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이거 끊고.